여기 지금 보니까 라이브 지금까지 했고, 그 옆에 있는 비디오. 자, 요거는, 여기 있는 요 비디오. 요거는, 그냥 손으로 옆에다 밀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촬영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짧은 촬영은 홀드, 길게 촬영하려면 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뭐, 1, 20초 이렇게 짤막하게 찍을 때, 그때는 누르고 있으면 돼요. 이, 셔터 버튼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촬영 버튼. 이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 촬영이 되다가 손을 떼면 촬영이 멈추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나는 좀 길게 일반적으로 촬영하듯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한번 톡 누르면 그때부터 이제 촬영 버튼이 눌려서 쭉 촬영이 되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누르면 촬영이 끝나는 거예요. 둘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지금 촬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을 떼면 멈추는 거예요. 얘를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있는 동안 촬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촬영되는 동안은 당연히 위에 이제 녹화된다고 카운트도 되고요. 그러다가 이 손을 떼면 그때 촬영이 끝나고, 아니면 손을 떼지 않더라도 그 여기 지금 화면 아래쪽에 내가 누르고 있는 버튼 쪽에 노란색으로 다 게이지가 돌고 있거든요. 이게 끝까지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영상이 끝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짤막한 영상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자, 손을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영상을 찍고 싶다고 한다면 얘를 그냥 톡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영상 찍듯이 쭉 찍다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눌러서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내는 거고요.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 역시 해당되는 내용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프리즘 앱을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라이브 방송을 내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찍은 영상을 편집하거나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촬영된 영상에서도 위쪽에 화면 이쪽에 보시면 편집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었거든요. 아까 그 버튼을 누르면 방금 전에 촬영된 영상을 바로 편집이 가능한 거고요. 아니면 이쪽에 보시면 보이는 요거 갤러리에 있는 동영상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불러와서 이 편집 작업도 가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눌러서 이렇게 짤막하게 좀 나왔는데, 자, 요거 한번 눌러서 여기 지금 보면 동시에 여러 개도 불러올 수 있어요.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짤막짤막하게 찍은 것들을 갖다가 한 10개 정도 찍었어. 그거 갖다가 불러와서 순서를 좀 정리하고 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고 싶다든지, 그럴 때쓸 때는 이제 여러 개를 불러올 거고요. 그렇지 않고 한 번에 쭉 찍었어, 그러면 이제 그때 한 개만 불러도 되겠죠. 자, 일단 연습을 위해서 저 하나만 불러오겠습니다. 자, 추가. 이렇게 불러와졌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위에 보니까 편집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거기 자막 추가 기능까지 새로 생겨서 꽤나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편집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아래쪽에 되게 많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보시게 되면 화면이 저보다 좀 작아서 이 아이콘들 전체가 다 보이는 건 아니고, 아마 한 아이콘이 한이 정도까지만, 절반 정도인 이 정도까지만 보이실 것 같은데, 그만큼만 보이실 것 같은데, 이때는 화면을 이 아래쪽 아이콘 쪽에서 이렇게 밀면 이 뒤쪽에 있는 아이콘들이 따라와서 보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첫 번째에 있는 가위 모양은 자른다라는 의미죠. 원하는 부분을 자르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여기 보세요. 클립 분할이 있고요. 클립 복사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클립 분할은 현재 이 불러온 영상을 둘 이상으로 다 쪼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사는 뭐냐면, 현재 선택된 동영상 클립을 여러 번 사용하기 위해서 복사해놨다가 다른 데 추가해 줄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먼저 클립 분할 한번 볼까요? 자,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이 기능을 쓰지 않고 분할하는 방법은, 보통 우리 왜 동영상 찍음 이런 경우들 있죠. 처음에 레코딩 버튼 누르고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레코딩 버튼 누르고 조금 다른 행동들이 들어가거나 끝날 때쯤에서 좀 이게 불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앞뒤가 잘려야 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이쪽에 보이는 이 노란 버튼, 요거 얘를 눌러서 이쪽으로다 보내면 돼요. 그러면 꾹 눌러서 이렇게, 그러면 예, 그 앞부분이 잘리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맨 뒤에서 여기 좀 보니까
거기서부터는 영상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 나오는 부분까지만 놓고 뒤를 이렇게 눌러서 자, 이러시다가 중간 부분을 만약 잘라야 되는 경우 원하는 곳에 가서 자, 저는 가령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대충 이 정도까지 자르겠다. 잘랐어요. 그러면 지금 앞에 자른 부분과 뒤에 자른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 영상에서 보자면 중간이 잘린 거잖아요. 3등분이 된 거거든요. 그럼 가운데 부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이쪽에 있는 요거 이게 휴지통 모양이죠. 얘를 누르면 지우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 부분 빠지고 앞뒤가 연결되는 방식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영상을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낼 수 있는 컷 편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보고 예. 그 동영상 편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컷 편집이죠. 불필요한 부분 잘라내는 거 이런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끝났으면 여기에 있는 이걸 눌러서 빠져나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화면 비율. 일단 촬영된 것 자체는 이제 그 세로 방향으로 촬영이 됐습니다만 여기에서 비율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자 얘를 손으로다가 두 손 여기 지금 가운데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거로다가 더 확대를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옮긴다든지 또는 축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치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간 것 같은 모양을 만들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기능이 이 뭐였어요? 네, 이거 편집이라고 해야 되나? 다듬기는 아니고 화면 비율부터 시작해서 예, 그런 것들을 흔들 때 쓰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아이콘 요거는 이 현재 옆에 보이는 요 바탕 부분 있죠. 이 부분들 이 부분의 컬러를 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색깔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하시게 되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벤트 이미지라고 이제 네, 이렇게 그렇군요. 예. 화면 전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원하는 거 선택하게 되면 화면 전환 클립이 바뀔 때 클립이 바뀔 때 이렇게 예, 바뀌는 방식을 화면 전환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벤트 이미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벤트 이미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벤트 이미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오거나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이벤트 이미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화면 전환 기능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 전환된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 주는 이벤트 이미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필터. 아까 보셨던 다양한 필터 효과들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속도. 재생 속도고요. 두 배속. 이미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클립당으로 다지는도 가능하고요. 네 배속이면 꽤나 빠르겠네요. 그죠? 이미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정식으로 렌더링이 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적용된 걸 갖다가 실시간으로 적용시키면서 보여주기 때문에 약간 좀 딜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에서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X가 이제 실제 속도고요. 그 다음에 0.5가 되면 슬로우 모션. 이미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되감기는 역재생 이미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일단 기본값으로 그냥 두겠습니다. 이미지라고 그 다음에 요거 음표 요거는 전체를 다 배경음악을 넣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자, 음악은 이쪽에 보이는 요 음표 모양 요거를 누르게 되면 음악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음악 눌러서 원하는 음악을 선택하시고
추가 버튼 누르면 돼요. 그러면 해당 음악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필요 없으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얘를 누르게 되면 이제 지워지는 거겠죠. 일단 들어간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옆에 보면 뭐가 있냐면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은 누르게 되면 음량 조절인 거죠, 당연히. 근데 지금 보시면 이쪽에 스피커가 있고 음표가 있죠. 음표는 그 내가 지금 방금 넣어준 음악이 어느 정도 크기로 다 나오느냐는 얘기고, 위에 있는 스피커는 영상에 들어가 있는 오디오의 볼륨입니다. 만일에 영상에 들어가 있는 오디오의 볼륨을 더 키우고 싶으면 얘를 높이고 얘를 낮추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요 조정은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대로 작업이 끝났으면 이걸 누르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적용이 되는 거고, 만일에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음악을 지워놨겠어.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음악 음표를 눌러서 쉬통을 누르게 되면 해당 음악이 지워지는 거고요. 자, 음악 없이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효과 들어가는 거. 이것도 아까 봤었죠. 그 효과들을 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적으로 다양한 순간적인 이벤트들, 이벤트 이렇게. 이미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넣어줄 수 있는 거고요. 아니군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빠져나가는 거고. 그럼 여기 보니까 효과가 들어간 게 있다라고 그림상으로다가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표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가락 모양은 이런 아이콘들 추가해 주는 거, 중간에 화면을 터치하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 이벤트라고 하는데, 얘는 뭐 굳이 예,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선택하시고 원하는 곳에서 터치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완료되면서 또 역시 들어갔고, 그 옆에 있는 원 모양은 이제 이런 액세서리들, 아까 그 스티커 같은 것도 넣어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림 그리기.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그리기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필요 없으면 이제 지우면 되는 거고요. 빠져나가서 T, 이건 이제 자막 넣어주는 거, 텍스트. 물론 이제 위에도 요 자리에 지금 보시면 이런 것도 이제 미리 촬영할 때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촬영한 영상, 그 카메라로 다 보통 찍은 영상을 가지고 여기서 편집할 때는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앱을 설명하는 영상을 긴급하게 찍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있는 요 CC입니다. 이게 이제 자막인데요.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여기 자막을 추가하세요 라고 나오죠. 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기본 자막이 있고요. 자막 타입이 클로바 자동 자막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본 자막은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뭐냐면 실제 말소리와 상관없이 내가 이제 중간중간에 간단하게 어떤 자막을 넣어주고 싶을 때나 쓸까, 실제 내가 말하고 하는 이런 나레이션들을 자막을 넣어주려면 특히 스마트폰에서 처음부터까지 타입해서 넣어주는 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클로바 자동 자막은 뭐냐면 음성을 분석을 해서 자막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생각보다 꽤 정확도가 높습니다. 중간중간 오타 수정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클로바 자동 자막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전체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분석 과정을 이렇게 거치고요. 이 작업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영상을 한 10분 이상, 20분 이상 이렇게 길게 찍게 되면 그 길이만큼 당연히 분석해야 될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주변에 이게 이제 그 잡음이냐 실제 사람 말소리냐도 따져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자,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자, 통 누르게 되면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는 자막이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화면을 돌려놓으셨어요라고 말을 할 때는 볼까요?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하는 동안에 카운트 되면서 잠깐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했네요. 네. 지금 잘못된 부분들도 있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 편집을 좀 해야 돼요. 자, 먼저 자막 부분 손톱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좀 이따 보고요. 지금 이 부분은 말이 잘못 들어갔죠. 보면 요거는 거고요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눌러서 얘도 톡 눌러서 지워버리면 되겠죠. 요것도 잘못된 거는 여기에서 예, 이 휴지통 눌러서 지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집해주고 싶으시면 이 상태에서 글자 부분을 톡 눌러서 너무 길어요. 화면에 들어갈 게. 그러면 나눠야 되겠죠. 자, 나누기 버튼을 이쪽에 있는 나누기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고요. 톡 누른 다음에 나누고 싶은 부분에서 톡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이 표시가 되죠. 이 상태에서 나누기 완료 누르시면 돼요. 그럼 그거부터 아래로 다 빠지는 겁니다. 얘도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러면 촬영된부터 나누고 싶어요. 촬영된을 톡을 누른 다음에 나누기 완료. 그러면 촬영된하고 딱 나누죠. 근데 나누는 건 이렇게 나누면 되고요. 반대로 합치고 싶을 때, 합치고 싶은 자막에서 시작되는 부분을 손으로 다 누르시고, 얘하고 지금 이 아래쪽을 합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합치기 버튼 누른 다음에 합치고 싶은 걸 누르시고 완료.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자, 얘도 나눠볼까요? 누른 다음에 나누기, 현재에서 나누기 완료.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도 나누기에서 그 다음에 눌러서 나누기 완료. 그리고 이 아래쪽 것도 나누기에서 이렇게 해서 나누기 완료. 여기서도 나누기에서 뭐가 눌러서 나누기 완료. 그 다음에 뭐가 하고 이 아래쪽을 이 두 개를 합치고 싶어. 그러면 합치기 눌러서 그 아래쪽 거 누르고 합치기 완료.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막은 합치거나 나누는 게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좀 많으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 내용이 잘못 들어가서 수정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자, 문제가 되는 글자 누르게 되면 나오죠. 원하는 부분 선택하신 다음에 지우거나 새로 넣을 수도 있죠. 그리고 완료 누르게 되면 내용이 수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눌러서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요거 얘네들이 글자체예요. 그래서 원하는 글자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체가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거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져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그러고 나면 뒤로 가기 눌러서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자막을 누르시고 문제가 되는 자막을 손으로 다 터치하신 다음에 두 손가락으로다가 조절을 하시게 되면 요거는요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하면서 몇 번 해보셔야지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선택한 다음에 손으로 다 눌러서 두 손가락으로 눌러서 보니까 누르게 되면 두 손으로 다 눌렀을 때 이 가운데 횡으로 다 선이 생기죠. 이 상태에서는 크기를 키우고 두 손가락 벌려서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손가락 두 개로다가 벌려두거나 오므려서 조절이 가능하고, 아니면 눌러서 위치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별 모양이 있네요. 얘는 한번 뭔지 눌러볼까요? 자, 누르게 되면 자막의 스타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료 버튼 누르게 되면 자막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작업 다 끝났답니다. 요 프리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연습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자막 넣는 부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테스트만 몇 번 해보고 실제 적용은 아직 못 시켜본 상태입니다. 이게 업데이트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 사실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업데이트 됐다는 거를 엊그제 알게 되는 바람에 좀 테스트만 해보고 긴급하게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강의실에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해보기가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약간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 수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영상을 찍었고요. 아마 다음 수업 시간에 제가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 보시고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연습하시는 것도 제가 봐드리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